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다니고 있는 조원국이라고 합니다. 서울대 안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동아리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어떤 종류의 동아리든지 다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동 동아리가 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축구나 농구 같은 굉장히 대중적인 스포츠에서부터 퀴디치 같은 특수한 종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동아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거는 저희 야구부가 아침에 나와서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말 다양한 학과의 사람들을 동아리 구성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 그만큼 또 가족 같은 분위기의 동아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건물이 제가 주로 경제학 수업을 듣는 공간입니다. 이제 제가 좀 있으면 수업을 듣게 될 과목은 미시경제 이론이라는 수업인데요. 영어로는 마이크로이코노믹스라고 하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의 전공 같은 경우에는 영어 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또 외국인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서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한국인 교수님들 중에 몇 분도 영어 교재와 영어 수업을 진행하실 정도로 외국인들이 학교를 다니기에 상당히 좋은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거는 관정관이라고 하는 중앙도서관인데요. 지어진 지 3년 정도밖에 안 돼서 아직 건물이 많이 새 거예요. 그리고 7층 규모의 아주 큰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주로 여러 가지 종류의 공부를 하시는 학생분들이 이 도서관을 많이 찾으세요. 그래서 도서관은 시험기간이면 항상 붐벼 있고요. 시험기간이 아닐 때도 사람이 꽤 많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학구적이고 여기 서울대 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서울대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적응을 해야 하나, 또 그 안에서의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나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역량이 갖춰진 사람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고 또 그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서 서로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고받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들어오셔서 걱정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적응에 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연못은 자하연이라는 곳인데요. 학교 안에서 거의 유일하게 물을 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 자연이랑 주변의 환경이 어우러져서 서울대 학생들이 수업 중간중간에 이 길목을 드나들 때마다 굉장히 휴식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는 곳이에요. 이 연못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질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삼겹수라서 잉어가 살고 있기는 한데 굉장히 물이 더럽고 연못 물을 한번 싹 비워낸 다음에 바닥을 청소하고 물을 다시 치웠는데도 다음날 도 물이 다시 더러워져서 굉장히 물이 계속 수십 년째 더러운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뒤에 보이시는 건물이 저 큰 구조물이 서울대학교 정문인데요. 한글로 샤를 쓰면 저 모양이 나와서 흔히 우리가 저 정문을 샤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 문을 가까이 보시면 중고등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 오고 싶다는 열망을 담아서 많이 낙서를 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또 이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과 나무로 많이 둘러싸여 있어서 캠퍼스 안이 굉장히 조용한 편입니다. 밖에 비해서 공기도 굉장히 맑은 편이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환경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캠퍼스가 굉장히 넓어서 이동을 할 때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셔틀버스나 아니면 시내버스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동에도 큰 어려움은 없는 편입니다. 또
학교 시설이나 건물이 굉장히 최신식으로 구비되어 있는 곳이 많아서 공부나 연구를 할 때 굉장히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모든 환경들이 결부가 돼서 서울대학교를 제가 등교를 항상 할 때마다 굉장히 편리함을 느끼고 또 매번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은 샤로숲길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원래는 가로숲길이라는 장소가 따로 있는데 서울대학교의 정문의 모양을 딴 샤를 따서 샤로숲길이라고 이름을 따로 붙인 곳이에요. 이곳은 학생들이 수업을 끝나고 뭐 간단하게 맥주를 한잔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은 큰 행사가 있을 때 주로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수업 중간에 학교 밖을 나와서 따로 오는 경우도 있고 밥을 먹으러 또는 수업이 다 끝나고 저녁을 먹으러 이곳에 와서 친구들과 문화생활을 즐기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bout top universities around the world, make sure you click like and subscribe below.